어떻게 하기로 했어요? 웬만하면 집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대로 하고 학교는 나오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. 식당이 잠시 한가한 틈을 타 누군가를 기다리는 엄마. 아예 걸어서 마중까지 나가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사랑스러운 두 딸들이었네요. 저기 있네, 저기. 매일 보는 사이인데 뭐가 그리 반가울까요? 쉽네. 바빠서 그런 건가? 별로 안 바빴어. 별로 안 바빴어? 별로 안 바빴어? 어. 바빴구나. 별로 안 바빴어. 얼굴 색이 안 좋은데? 허리야. 엄마의 밝은 웃음이 새와 새영이에겐 비타민입니다. 새영이 다리. 새영이 다리. 아니야. 비슷한 거 맞아. 아니야. 아니야. 내 다리보다는 조금 굵은 거 같아. 두 다리로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네요. 아, 손으로 이렇게 밀 거래 민영이가. 민영이 손으로 밀 거지. 응. 어. 이렇게 밀 거지. 엄마와 누나들 사이에 끼고 싶은 막둥이.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. 집이 같은데. 집이야? 10만 들여놨네. 고춧가루 다. 이게 양이 대중을 못 잡아서 아직. 이참에 세화는 엄마표 깍두기를 배워보려고 합니다. 엄마 음식 솜씨는 딸이 고스란히 물려받는다는데 세화 솜씨는 안 봐도 알겠네요. 엄마의 기막힌 손맛 정말 끝내줍니다. 같이 요리하고 밥 먹고 행복을 나누는 것, 이것이 바로 가족 아닐까요? 그날 밤 여섯 가족은 고물고물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. 잡지 여기. 컨디션이 좋은 엄마가 모처럼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있는데요. 엄마한테는 나 싫어하는 녀석이에요. 내일부터 엄마랑 공부할까? 아니요. 좋아. 왜? 엄마 난 좋다고. 나 싫어. 전 좋아요. 너 숙제 뭐 했어? 나 사회도 안 했지. 보고서. 가져와봐 보고서. 보나 가지고 와봐. 엄마가 봐주는 숙제라 더 신이 난 아이들.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다섯 건 이상. 둘째 엄마인 세화와 꼼꼼히 체크해봅니다. 좋은 책은 저 안에 가면 잔뜩 있어요. 우리 집은 덥다. 아주 많이. 오랜만에 샤프를 잡아본다. 뭐 씻고 나면 그나마 나을 거야. 그럴 거야. 덥다. 난 씻으러 가요. 아무튼 너무 더웠다. 동생들의 숙제 검사가 끝난 후 세화, 세영이의 공부 시간. 빌려달라는데? 싫어. 아, 나는 컴퓨터 과학과 제일 싫어. 대가리 뽀개져. 근데 이거 너 자격증 필요하다. 유학일 거 같네. 근데 나 할 줄 알아. 어떡해. 따자. 아하. 이 얼마 딱 힘든데. 고2, 고3인 만큼 가장 고민이 되는 건 진로 문제입니다. 이미 둘 다 야무지게 하고 싶은 일을 정해놨는데요. 세영이는 유아교육, 세화는 사회복지입니다. 미래를 똑부러지게 준비하는 게 엄마를 더 기쁘게 한다는 걸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. 내가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싶은데 여기를 왜 가고 싶냐면 너도 알걸? 너도 유아교육과 가고 싶은 이유가 있잖아. 어. 그치? 응. 우리가 안 좋은 일들도 있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뭐 그런 가정 그런 건 아니잖아. 다만 이제 우리보다 더 이제 아프고 예를 들어서 소년 소녀가장들이나 아니면 이제 고아원이나 일요광 같은 데 애기들이나 뭐 그런 애들 보는데 좀 마음이 안 좋거든. 그래서 언니는 사회복지학과가 되고 그러니까 싶다고? 나는 좀 그런 애들도 이제 상담 좀 하면서 나아지고 싶고 나는 일단 애기 청소년 아동 쪽 그런 쪽으로 가고 싶고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다 똑같이 배워거든. 2학년 때 또 자기가 원하는 이게 전공을 하려고 하는 거여서 다 나뉜단 말이야. 그렇게 웃으시는 당신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배웠죠. 우리 없는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늘처럼 커 보인 당신.